헝그리의 TV. 추석하면 푸짐한 명절 음식들을 빼놓을 순 없죠. 하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고향에 내려가지 못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아쉬운 대로 모바일 게임으로 푸짐하게 한상 차려보시는 건 어떨까요? 눈으로 즐기는 모바일 먹방 게임,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먼저 베코소프트의 오셰프 타이쿤 포 카카오입니다. 피처폰 시절부터 인기를 얻은 먹거리 타이쿤을 계승한 작품인데요. 원시인 시대를 배경으로 한 게임으로 요저는 마을 사람들이 잡아온 공룡고기를 레어, 미디엄, 웰던으로 구워서 마을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요리사가 되어 열심히 요리를 해야 하는데요. 계속해서 밀려드는 주문에 맞춰 고기도 굽고 이를 통해 마을을 공격하는 공룡을 막는 사냥꾼들에게 힘을 준다는 설정입니다. 간단한 터치를 통해 게임을 조작할 수 있으며 고기를 뒤집는 타이밍에 따라 고기의 등급이 달라지기 때문에 빠른 손놀림은 물론 정확한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이번엔 일식을 좋아하는 분들께 추천하는 게임입니다. 배용준 씨가 대표로 있는 키이스트의 자회사 컨텐츠에는 첫 번째 작품인 초밥의 달인은 초밥을 만들어 손님에게 판매 후 세계 각국의 초밥 레스토랑을 세워 친구들과 프랜차이즈망 확장 경쟁을 벌이는 모바일 게임입니다. 유저가 정해진 시간 안에 최대한 많은 손님에게 초밥과 음료를 만들어 제공해야 하며 초밥을 팔아 얻은 판매 금액이 게임 머니로 누적돼 15개 국가의 레스토랑을 확장 및 업그레이드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초밥의 종류들은 물론 먹고 싶어지는 비주얼까지 과연 용사만의 초밥은 어떤 맛일지 궁금하네요. 이번엔 귀여운 자두와 함께 향긋한 빵을 맛볼까요? 자두야 빵집 가자는 이빈 작가의 원작 만화 안녕 자두야는 지난 1998년부터 연재돼 현재까지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그만큼 학창시절 만화를 접했던 20, 30대 여성 유저가 많은 만큼 향수를 느낄 수 있도록 제작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만화 원작 캐릭터 및 배경 설정을 게임으로 재구성하는 데 공을 들여 여기에 캐릭터 매력을 고스란히 담아낸 대사 연출 및 상황 전개가 돋보이는 게임입니다. 이 작품 역시 빵, 쿠키, 케이크 등을 소재로 삼은 만큼 식욕을 자극하는 묘사들을 잘 살렸는데요. 눈으로 배채우는 모바일 먹방 게임, 올 추석 명절 음식에 질린 분들도 꼭 한번 해보세요. 헝그리의 TV.